서울하고 수도권 그 소위 말하는 그 단타족이라고 하죠. 그 단타족들이 줄어들었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단타족들이라고 한다라면은 뭐라 얘기할까요? 그 약간의 그 투자 수요가 가미가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좀 뭐 약간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좀 공격적인 성향들을 갖는 그런 성향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주택을 수익을 좀 실현을 하려고 한다면 한 2년을 넘어서야 되니까 2년에서 3년 정도의 그 기간 동안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소위 그 주식시장하고 다르게 한 3년 이내 정도를 주택의 그 단타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단타족에 대한 그 비중들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수도권의 3년 이하 매도인 비중이 28.6%로 됐습니다. 2022년. 23년도 보게 된다라면은 요 기간들이 지금 16.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때 매입한 비중하고 가격하고 차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 내용들을 보면은 그 3년 안에 주택을 판 사람들의 그 집주인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수도권에서 올해 1월부터 한 7월 정도 보면은 그 매도자들 보면 16.6%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한 곳 같은 경우는 뭐 3년 이내 그 판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크게 변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것들이 지금 이게 23년, 24년이 되겠네요. 요 기간들은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3년, 24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중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왜 이런 비중들이 막 나타났냐면은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그 1월부터 한 7월 뭐 요때 봤을 때는 3년 이내 집합 건물 매도한 사람들이 16.6% 전년 동기 했을 때 한 10% 정도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나타났냐면은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매도를 안 하는 그런 뭐 가격이 이제 성사가 돼야 되니까 뭐 안 팔았다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타를 칠 게 아니라 뭐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를 이제 한번 더 살펴보는 거겠죠.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도를 보게 된다라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10% 정도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3년 이하 주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축소된 그런 국면들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 이 비중들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자 보면은 수도권의 단기매 그 매도 비중 뭐 16.6% 1년 동안 10%가 하락이 됐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 단기 매도 비중 22년도 이렇게 했을 때 단기 매도 비중이 높았다. 그러니까 뭐 패닉 셀링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 막 던졌던 거죠. 그래서 28.6%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단기 매도에 대한 비중 이거 이제 한 10%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고 서울 뭐 그때 당시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집값 상승기에 단기 매도하려고 했던 그 경향들이 있었죠. 경기도도 한 12.5% 정도 앞에 그래프 한 것처럼 하락이 됐죠. 그다음에 단기 매도 비중 같은 경우도 2022년 7월부터 해가지고 단기 매도 비중이 높았다. 그때도 패닉셀처럼 막 던진 거죠. 인천도 뭐 마찬가지고요. 인천에서도 이런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죠. 자, 이런 원인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비중들을 이렇게 쭉 보면 예전에는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이 컸잖아요. 금리 상승에 대한 압박들이 컸고 이런 금리 상승을 통해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심정이 너무 커요. 그래서 공포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단기 매도를 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2023년 들어서는 집값이 회복세에 들어섰잖아요. 집값이 회복되다 보니까 단기 매도에 대한 비중이 감소가 되고, 금리도 이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도 정점을 찍었다라는 인식 때문에 이제는 좀 매도 계획 같은 경우를 연기하는.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그 변동성들이 축소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시장 안에서도 실수요자들이 이제 주택들을 구매하는 그런 시장 흐름으로 흘러가면서 투자 목적보다는 어떤 뭐다그 실제 거주의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기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집값 상승에 대한 이런 뭐 기대감들이 좀 생겼고 뭐그한 2년 전 대비했을 때그 상승을 통해 가지고 매도 계획을 미루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투자 시장이 너무 좀 급격하게 닫혀 있다 보니까 주택 시장 안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라는 거는 향후 뭐 주택을 매각하는 거를 좀그뭐좀 시간을 두고 매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자들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이런 단기적들이 축소가 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앞으로 될 거냐라고 뭐 시장을 조금 더 관찰을 하고 이 관찰을 통해서 뭐 시장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냐라고 뭐좀 전망을 해본다라면 아무래도 지금 단기 매도에 대한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좀 감소세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집값 회복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고, 금리 상승은 이제 끝났다. 오히려 금리가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단기 매도에 대한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금 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장기 보유에 대한 그 전략들,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장기 보유 전략으로 어떤 그 전략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흐름을 보면은 단기 매도자들은 점점 그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가격 변동성이 지역별로 이 단타족들이 많이 들어갔던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변동성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족들이 안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지역 선정을 잘못하고 상품 선정을 잘못하게 된다라면은 오랫동안 자금이 묶이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잘 갖고 뭐 투자를 좀 정밀하게 들어가고 실거주도 좀 시장에 이런 변동성들이 있는 지역인지 없는 지역인지 잘 판단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